좋은 아침입니다. 2015년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해이지만 저 개인에게도 선교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보통 우리가 매일 맞는 하나의 때로서의 어떤 크로노스 개념이고 어떤 의미 있는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했을 때 거기서도 카이로스가 되겠습니다. 아마 2015년은 여러분에게 아마 카이로스적인 의미는 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레이시아 선교 50주년이라고 하는 이것도 배경을 알아보니까 한국의 감리교 중부연회가 아펜셀러가 한반도에 도착한 지 80주년 되는 해를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선교사 한 명을 사라바크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이제 김선교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50주년 행사를 이번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준비위원회 이렇게 의뢰한 그 내용이 말레이시아의 50주년하고 한국 과거 선교 50주년을 좀 오버랩해서 좀 분석 평가하면서 미래 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할까 하다가 이연모 교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학자의 자세로서 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좀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펜을 좀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밑줄로 가끔 거가면서 저는 글을 쓸 때 상당히 생각하면서 단 하나도 이렇게 좀 신중하게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스크립트를 쭉 읽으면서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오르실 수도 있겠고 또 의미 있는 글이 될 것을 더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념행사와 전략포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목을 보면은 회고와 전망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것은 행사적인 이벤트적인 그런 이렇게 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전략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평가 속에 담아보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전망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막연한 단어보다도 좀 더 전략적으로 기획한다. strategic planning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다소 이 두 마리 토끼를 좀 한꺼번에 잡으려는 의도를 갖고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한국 선교라고 하는 전체 포커스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아무래도 말레이시안 포커스 이것이 어떤 여러분의 목이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은 말레이시아 과거 50년을 한번 예리하게 한번 좀 돌아보는 평가적 자세를 한번 가져보고 또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어떻게 전략적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한국 선교는 지금부터 103년 전 그러니까 189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소위 산동섬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하면서 첫 번째 박태로 선교사님이 1893년 5월 5일날 어린이날에 이 치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교는 아마 1980년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기점으로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레이시아의 과거 50년과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저는 1965년을 또 새로운 기점으로 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서 1980년까지를 좀 일종의
본격적인 선교가 활성화되기 위한 마중물 시대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1980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이것이 한국 선교의 어떤 성장의 전반전, 축구 게임의 전반전과 같은 그런 시대로 좀 해석을 해보고, 2005년도, 지금부터 약 10년 전입니다만, 2005년도를 한국 선교의 전성기에 어떤 축구의 하프타임으로 설정을 해서 과거 25년과 미래 25년을 전략적으로 기획한 걸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앞으로 저 말레이시아의 미래 선교를 전략적으로 기획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자, 펜을 드셨으면 서문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한국 선교사가 말레이시아에 발을 내릴 때가 1965년이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축출하는 것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 때였고, 한국은 해방 후 혼란과 전쟁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질곡으로부터의 탈출에 몸부림칠 때였다. 그때 한국 교회는 해외의 눈을 돌릴 틈이 없었으나 민족 복음화의 꿈은 무르익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한민족을 넘어 말레이시아까지 생각하고 진출한 개척자의 마음의 준비가 어떠했는지를 몰라도 대단한 걸음인 것만은 분명하였다. 그때만 해도 해외 한인교회의 진출이 대부분이었으며, 홍콩의 박찬영, 태국의 김순일 선교사님이 고작 탐목을 건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저는 이 크로스컬처럴 이런 사역자를 포함해서 약 20명의 선교사를 추산해보고, 이후 약 15년에 걸쳐 한인 선교사 수는 100명이 이르러 1980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이 선교 관점에서 저는 1965년에서 25년을 더한 1990년까지를 일종의 어떤 이 말레이시아 선교의 큰 회임기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관찰해 보니까 1990년 이전에 오신 분들에게 공로패를 주고, 또 이걸 좀 뭔가 분기점으로 삼으신 것은 어떤 이렇게 준비위원회의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의 1990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한국 선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1. 1980년에서 2005년까지 성장기의 전반전 25년을 한국 선교의 이제 발전적인 그런 해로 이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2005년까지 25년간 한국 선교는 선교 대상국에서 선교사 파송 국가로 전환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1980년에서 1990년 이 사이에 남침례교 선교사가 대전 인근에 약 250명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1980년만 해도 선교 대상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부터 소위 25년간, 2004년 말까지 25년 동안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긍정적인 다섯 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교 대상 국가의 확대와 선교사 파송 규모의 세계적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1990년대 약 10년 동안 약 492%의 양적 성장을 이룹니다. 이태용 박사는 이를 불가사의한 10년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 대규모 복음화 운동과 선교 운동을 통한 동원과 그 영향, 선교국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세 번째 현상은 모험 개척 불굴의 투지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길적 특성을 통한 선교제의 장애와 서구 선교의 상황적 제한성을 돌파하는 저력을 한국 선교가 보입니다. 넷째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선교적 역할. 아마 이것은 어제 김경 목사님이 좋은 이그잼플로 열린교회의 예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는 선교 대상을 바라보는 틀이 기존의 단일 국가 패러다임에서 종족 선교 패러다임으로 발전함에 따라 선교 대상 국가의 전방위 또는 전체 복음화를 고려한 선교가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강한 날 그림자도 짙은 것처럼 단점으로서 다섯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선교 목표 및 전략의 구체적인 면이 좀 부족했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선교 활성화가 좀 더 개발되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양적 성장은 의미 있었지만은 질적 성숙에 부족함이 발견되었고, 네 번째는 선교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선교 협력과 네트워크 개발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0년 전 2005년도를 한국 선교의 의미는 카이로스 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한 해를 축구의 하프타임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전반전인 1980년 1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과거 25년을 예리하게 이제 평가했고, 또 2006년 1월부터 2030년 12월 말까지 미래 25년을 소위 스트레티지 플래닝, 전략적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의 이런 한국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타겟 2030 비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큰 방향성으로 모두 7가지를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동시적으로 추구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비용 고효율 그런 시스템의 구축을 추구했고, 세 번째는 한국적인 적합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감안했습니다. 여기서 한국형 선교 모델 창출 요구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서구적인 선교 방법에 치중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뭔가 좀 한국형 선교 모델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하자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향성의 설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accountability, 책무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었고, 이것은 선교 신용 평가 시스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용하자 해서 지금은 우리 KWM의 산하기구에 한국 선교 평가원이 있어가지고 선교사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으며, 선교단체 선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IMF의 스탠다드 앤드 푸어즈, 무디스 같은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이나 또 무슨 프로젝트의 그 평가 지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교 평가 지표를 지금 완성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 재정의 투명성 제고, 또 선교 단체가 없는 소위 람보 선교사들을 공적 선교기구에 흡수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고려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협력 시스템의 개발의 활성화를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단체, 교단 선교부 현지 교회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중국 투자의 지향, 그리고 세계 교회 선교에 동참하는 일원으로서의 한국교회 역할을 우리가 찾고자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교지 중심, 한국 중심이 아니라 필드 오리엔티드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필드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교지 특화, 그래서 선교단체도 소위 Friends of Turkey, 그 다음에 중국 복음선교회, 또 중동선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교지 특화를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본부는 필드 지원의 전문성을 살리자, 본부가 필드를 전부 통제하고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는 정말 전투 위주로 하고 한국 본부는 지원 위주로 우리가 분화하자. 세 번째는 선교지와 본부가 구분해서 필드 자체의 전략을 개발시키면서 자신화 또 상황화 된 전략을 개발하도록 격려하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영적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구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는 저희가 군사학에서 좀 차용된 그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 한국 선교계는 지원부대로서 MK, 선교사 자녀교육 개발이라든가 또 선교행정, 이제는 선교행정 전문 선교사가 나타나 있고, 저희가 13년부터 선교행정학교를 매년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선교재정학교. 그래서 선교 재정 간사들이 재정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을 또 계속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25년을 박정희 시대의 어떤 압축 성장 그 모델에서 좀 차용을 해서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 300년을 약 30년 동안에 압축시켜 갔던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서 좀 더 아직 어떤 좀 우리가 좀 더 개발해야 될 것도 우리가 좀 5개년 개발 계획으로 하자 그래서 1차에서부터 5차에 이르는 개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전망 개척을 추력한다. 우리는 미래 계획을 하면서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랄프 인터 박사와 그 동역자 팀과 함께 소위 국제 전략 포럼을 우리가 2003년도에 11월 달에 개최하면서 21세기 한국 선교가 마스터 플랜으로 미래를 계획할 때 어떠한 키워드를 우리가 설정할 것인가. 그래서 3박 4일 동안 토론 끝에 발견한 단어가 프론티어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론티어 미션은 이미 미국이 약 2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개발하고 그래서 랄프 인터 박사는 그의 소위 플리니 세션에서 미션의 프론티어즈로서 그러니까 선교의 전방으로서 12개의 전방을 우리들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미국 팀하고 한국 선교가 소위 프론티어 미션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해보자. 이래서 그때 아시아 지역에 걸출한 인물들, 인도네시아의 김요한, 그 다음에 필리핀 출신에서 지금 이 말레이시아에 계신 김아룡 선교사님들이 또 주축이 되셨어요. Asian Frontier Mission Initiative, Asia Frontier Mission Initiative, AFMI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Korea Frontier Mission Journal이 지금까지 격월간으로 계속 발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 5개년 개발 계획을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방 개척을 주력하면서 한국 선교의 폭발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2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마지막까지 제가 편의를 위해서 15년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선교 도약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선교의 고도 성장 시기로 선교 동원을 가속하며 선교 훈련 및 파송 능력의 국대화를 추구하고 선교 시스템의 확립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예를 들자면은 이 2차 5개년 개발 계획 동안에 우리는 모든 선교사가 사이콜로지컬 테스트를 후보자 시대에 받으면서 그의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사로 적합도를 이것 갖고도 우리가 평가의 한 지표로 삼고 선교사가 4년, 5년 또는 6년 동안 선교지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 또는 본국 사역을 할 때 사이콜로지컬 테스트, 심리 테스트를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적합한 후속 상담 조치를 받는다. 그래서 소위 어떤 선교사 상담 지원이 이미 모든 선교의 한국 선교의 시스템에 이미 빌트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것이 2차 5개년 개발 계획에 좋은 하나의 또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는 2차 5개년 개발 계획의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소위 3차 5개년 개발 계획이 시작되는데 한국 선교의 저희 전력 투구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한국 선교의 어떤 면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도 앞으로의 5년 또 10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의 고도 성장기와 2026년 2030년까지 또 성숙 및 제3세대 준비기로서 저희가 잡았고 30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다이아그램이 이제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선교 전략 포럼 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요약식으로 좀 다루고 지금부터 다루는 것은 작년에 나누지 못했던 그런 것을 조금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그 밑부분에 2005년에서 2015년까지 한국 선교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진전이 있었는가를 제가 요약을 새롭게 해왔습니다. 10년을 두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5년과 둘째 5년으로. 첫 5년은 1차 5개년 개발 계획의 어떤 실천이었고
또 평가였습니다. 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개적 성경과 한국교회의 성경 영역을 깨우는데 우리가 주력했는데 다양한 성경의 영역을 개발하며 성교단체 전문화를 우리가 지향했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사건이 1차 5개년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실천하면서 2010년 세계전략회의 결과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교단과 선교단체 지도자, 목회자와 선교학자, 선교사, 여기 100여 명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1000여 명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의 선교 행적 찾기라는 주제로 제5차 세계 선교 전략회를 개최합니다. 2010년은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 125주년 되는 해며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린 지 100주년 되는 해이다. 과거 한국은 복음의 불모지였으나 서구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에 우리는 서구 선교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노력과 공헌에 감사한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진실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것은 성경공부, 기도, 전도운동 사이의 변혁 운동으로 이어지고 한국교회는 자립적이고 상호화된 교회로 성장하였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선교 전략은 한국교회가 체험한 복음 전례와 부흥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성경적이고 토착적이며 성육신적인 사역 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은 선교적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교 전략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한국 선교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한 자세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 의해 시행된 다양한 선교 전략과 사례들을 발굴하고 21세기 세계 선교에 응용 가능한 한국적 선교 신학과 선교 전략을 세계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여기서 한국적 선교 신학과 선교 전략에 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이거 밑줄 두 개 걷어줬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언급하는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과 자선교 한국 선교학을 서구에서 도입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렇죠? 한국 125년 개신교 선교 역사 속에서 많은 분석 작업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 단어가 한국적 선교 신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선교학자들에서 약간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 반대라는 건 뭐냐? 왜 적이라는 것을 붙여야 되느냐? 한국적. 이분들은 약 80%가 서구에서 PhD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소위 한국 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조예가 없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서구 신학에 익숙한 분들에게 있어서 한국적 선교 신학 또 한국적 신학은 상당히 좀 알레르기하게 반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가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적혀져 있었고 천명의 나름대로 참여자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그 선언 내용을, 15가지를 몇 가지만 추려서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우리는 세계교회, 특히 2, 3세계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네. 연세대 그 김상근 교수는 한국 선교사들은 서구 신학을 2, 3세계에 전달하는 중간 트레이더, 심지어는 브로커라는 단어까지도 사용하면서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너무 혹독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태세결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과 어떤 그 포맷이 상당히 서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한국적 선교신학과 선교전략의 개발을 통해 비서구와 서구교회를 비롯한 세계 모든 교회 간의 진정한 동반자 협력관계를 보다 성숙시키고 국제선교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노력하며 세계적인 선교 리더가 자랑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힘쓴다. 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국제 무대 가면은 어떤 서구 선교 포맷으로
너무나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전방계층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팀사역과 선교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다섯째, 우리는 선교 현지에 문화 이식적이고 교회 교파 확장적인 교회의 설립을 지향하고 현지 교회와 함께 토착적이며 자율적이고 선교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며 건강한 위임 및 이양이 이루어져 세계 선교에 동반하도록 노력한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보내신 한인 디아스포라계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을 선교 동력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전도 양육할 전략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저희는 이때 선교지 한인교회,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선교지 한인교회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많은 한인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간에 텐션이 있는 선교지도 여러 군데 봐왔으며 또 사유가 이렇게 좀 좋은 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의 현지 목회와 선교가 소위 이원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고 저희가 오만을 방문했을 때 오만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전부 모여서 우리가 이틀 동안 이제 이게 토론을 가졌습니다. 오만에 있는 공안이 곳곳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동태를 전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상하게 한인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선교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한인교회 전부 등록을 하자. 그리고 한인교회는 우리 가정교회 시스템처럼 그 선교사가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한인교회 어떤 집으로서 생각하면 아마 공안에서 이러한 이 정보가 다 입수될 것이다. 왜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 방법을 두고 자꾸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서 창의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있잖아요. 이란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란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5년 전인가요? 이스라엘이고 미국이 이란을 그 원자로 폭격한다는 저거 했을 때 완전히 이란에 있는 KGB가 수많은 외국인들을 색출하고 심지어 한인교회에 그냥 한인교회 명단을 전부 내놓으라는 그 당시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는 일종의 KGB의 완전히 일종의 어떤 주목 대상이 됩니다. 선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어와 그 선교사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중에 7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는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선교사를 반납하자. 왜 필요 없는 선교사 이 타이틀을 갖고 써먹지도 못하는 걸 갖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KGB 공안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선교사는 한국의 국정원도 소위 외국 선교사는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한인 교회의 전략적인 중요성 그리고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뛰어서 건너뛰어서 아홉 번째, 우리는 창의적 접근 지역을 위해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개발하며 선교사들의 간의 동등한 협력을 증대시키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 한국을 통해서 셀버 선교사들이 이후로 많이 나와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이때 또 비즈니스 as a mission, 또 비즈니스 with a mission 이런 것들이 또 이론적으로 개발되는 시기를 갖습니다. 열 번째, 우리는 여성 선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의 시정을 통해서 동등한 사역의 기회와 대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인에서 이제는 여성 선교사 또는 부인 선교사로서 동등한 이런 여성 선교사의 지위가 아주 확립이 되는 기회를 갖습니다. 열한 번째, 우리는 북한 선교와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며 120만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선교 사명을 인식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사랑으로 돕는 데 힘쓴다.
지금은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교 훈련시켜서 이들이 돌아와서 자기 국가에서 계속 선교적인 활동을 하는 예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열두 번째, 우리는 세속적 문화의 전쟁터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미디어 및 문화 선교를 활성화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버 선교 활동, 사이버 전문 선교사도 있으며 또 한류 문화를 위한 문화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3. 우리는 중복되는 선교 환경에 위기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래서 한국세계선교회의 위기관리 기능은 외무부 산하의 사단법인 하나 별도 만들어서 한국위기관리재단을 우리가 이때 만들어서 출범해서 지난 5년 동안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팔 대지진에서도 위기관리재단에서 돈을 모아서 또 KW에 함께 돈을 모아서 현재 있는 한인선교사협회랑 돈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5년 동안의 상당한 결과를 보고 드리며 둘째 5년은 작년도 5월 달에 제가 전혀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둘째 5년, 2010년에서 2015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2차 5개년 개발 계획을 행동하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 도약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3페이지 보면 주목할 만한 결의가 작년도 일어납니다. 소위 앵코이 6, 제6차 세계 선교 전략 회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자, 펜을 준비하시고 우리 한국 선교 지도자들은 지난 수년간 한국교회의 침체가 선교계에 몰려올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선교적 돌파를 기대를 갖고 2014년을 맞았다. 그리하여 Transforming Korean Mission, 변화하는 또는 변화시키는 한국 선교라는 제목으로 야심찬 대회 및 전략회의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 이 속에서 7월 79개 중소도시 선교 페스티벌은 20세기 면의 도시에서 작은 규모의 선교 레일로 치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국은 다소 우울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5월 말 세계 한인 선교 동원 대회나 7월에 집중하여 열린 제6차 선교 전략 회의와 제1차 권역별 선교 전략 회의는 아주 의미 있는 교류를 하였다. 즉 자신학으로서 한국 신학과 자선교로 한국 신학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그러니까 5년 전에 2010년 전에는 우리가 소위 한국적 선교 신학이라든가 또는 한국형 선교 모델, 한국형 선교 개발 이런 단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구에서 도입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된 그리고 떠오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일부 또 약간 태클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문헌을 뒤지면서 그래서 폴 히버트 박사의 자신학 개념 또 빌 텔러의 자선교학 개념을 우리가 또 차용해서 또 나름대로 학자들과 그런 점에서 작년도는 나름대로 해피 엔딩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태까지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을 복음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자유주의 진영에선 자신학으로서 한국 신학이 민중 신학이 있었고 한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윤성범 교수 또 안병범 교수. 그러나 이 자유주의적인 이 한국 신학은 보수 진영에서 거부되고 또 보수 진영은 그 대안으로 뭐 한국 신학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신학,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뭐 본질적 신학.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참 유치한, 그러나 또 순수하면서도 유치한 그런 리스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강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복음주의 진영이 열심히 한국 사회를 복음화시켜서 25%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한국교회는 현재 주저앉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학으로서 건전한 한국신학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민족 종교의 하나로 민초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아직도 외래 종교, 이것은 소위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 업무실, 종무실과 우리가 매년 한 3억 원의 매칭 펀드를 마련해서 소위 그쪽은 문화, 우리는 선교, 그래서 문화 선교를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템플스테이의 지원 예산으로 한꺼번에 287억 원이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지원된 그 제가 한번 샘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뭐 영수증도 막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좀 공유되고 우리가 원하면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그러니까 해우소 교체 2천만 원. 뭐 침실 개조 3천만 원. 우리는 이론 한 장, 뭐 영수증이 있느냐. 제가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정부 예산을 같이 쓸 때는 비행기를 타고 할 때 항상 그 보딩 패스 있잖아요. 이걸 갖다 또 첨부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도 불교의 템플스테이는 너무나 너그럽게. 그래서 내가 좀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가 불교는 우리 민족의 종교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아닙니까? 아, 기독교는 아직 서양의 종교입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이 점이, 물론 공무원이 한국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현실을 자꾸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리서치한 그런 결과물이 한국신학의 세 가지 발견이었습니다. 33페이지 중부에 있습니다. 중간에. 금년에 두 개의 선교 전략회, 그러니까 2014년입니다. 두 개의 선교 전략회 9월 말 이어진 후속 선교 제의들을 거쳐 한국교회는 자신의 자화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서구적 교회 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민족과 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새로운 민족 종교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고난을 동반하는 복의 신앙. 밑줄 그시길 바랍니다. 참 재밌습니다. 저 혼자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한국 민족은 복을 희구하는 민족으로 그것을 축복되는 기복 형태로 나타나는 면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즉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복 개념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고 이것을 십자가의 고난과 동반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깊은 한의 역사를 가진 만큼 민족사의 수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다. 우리는 조인기 목사의 영산신학을 새롭게 해보아요. 이것이 한국인의 기복신학의 일종인 번영신학으로 비화된 것이 부당하며 도리어 조인기 목사의 개인의 고난의 인생과 결부시켜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영산신학이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강조해야 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적합한 신학으로 고난을 동반하는 복의 신학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또한 이 신학이 한국 문화 토양에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으며 성경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둘째, 위기와 변혁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5년 전 개신교 125년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행적에서도 이것이 있고 지난 5년 동안의 리서치에서도 다시 한번 발견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한국 사회는 세월호로 대변되는 민족사회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킨 교회였음이 개신교 130년, 올해가 130년 되는 해인데 역사 속에서 발견되었다. 개신교 전래 시 한국은 구한말 풍전 등화의 열광의 침략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일제강점의 암울한 상시본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희망의 빛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구한 말, 술과 도박으로 망가진 한국 사회, 주초금지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나아가 문명 퇴치를 위한 수많은 기독학교 설립 등이 사회 변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무당과 미신으로 힘들어한 한국인들에게 수많은 기독병원의 설립은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 그래서 전주의 예수병원, 광주의 기독병원, 부산의 복음병원, 춘천의 기독병원, 수많은 게 연세 세브란사 뭐 이런 것. 또 가난 농건학교로 대표되는 사회운동은 새로운 사회 변혁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여러분, 29년 전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 수영장에서 제 아이들과 수영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Where are you from? 그랬습니다. 그래서 I am from Korea. 아, 자기도 당신이 한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다가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의 New Village Movement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그게 New Village Movement가 뭐죠? 그 새마을운동이야, 새마을운동. 네. 전 사실 새마을운동을 영어로 처음 말레이시아에서 29년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마티르 수상의 루기스트 폴리스의 한국이 상당히. 이번에 노정희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소위 나중에는 일본 편향으로 변형되었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새마을 운동의 원형은 가난 농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30년 동안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교회는, 기독교회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킨 교회였다. 그래서 위기와 변혁의 신학을 제2의 한국 신학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도 새로운 위기지만은 우리가 변혁하는 그런 교회로 삼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34페이지 중간입니다. 세계 변혁을 수반한 민족 복음화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 복음화의 가장 탁월한 사례를 세계 교회에 보여주었다. 김중원 목사의 민족 복음화 비전이 홍종길, 오카놈, 하영조, 이동호 목사 등으로 현실화되며 세계 선교를 승화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지난 50년간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한국 신학을 세계 선교를 수반한 민족 복음화 신학으로 정리하여 한국 사례를 전 세계 참고 사례로 소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건 750만의 해외 동포 속에서 자립 자전 자치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원동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 앞에 범세계 한인 교회를 벤치마킹해야 될 의미 있는 사례라고 정리하였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한국 민족만큼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뭐 특별한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누가 뭐라 해도 이 한국인의 교회 개척 사례는 많은 제2-3세계 심지어는 서구교회도 한번 사례 연구 대상으로 충분히 삼을 만하다. 그리고 세계 디아스포라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많은 디아스포라 중에서 한인 디아스포들이 한인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에도 여러분 제가 일했던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의 한인 교회만 해도 27개나 있습니다. 한 도시에 27개. 네. 이게 무슨 누가 지원해서 한 게 아시나? 정말 그 선교사들 또는 목사님들이 스스로 해서 막 세워진 교회겠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얼만큼 선교에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이시 부시는 트랜스폼 인도네시아를 캐치하면서 27개 한인교회에서 한 한인교회가 완전히 스폰서링을 할 정도로 대단한 한인교회겠죠. 그럼 이런 한인교회 모델을 전 세계의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가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삼아도 충분히 무방하다고 생각해. 뭐 이걸 우쭐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미 있는 사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좋은 사례를 갖고 있음에도 자꾸 서양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걸 갖다 이론화 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그래서 34페이지 크게 두 번째 한국 선교계의 반성과 내일을 향한 대안 마련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는 조치 속에서 우리 선교계에도 쌓여진 폐단이 있음을 고백하고 리서치팀을 가동하여 이를 조사하고 그 대안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입니다. KWM의 정책, 금년입니다. 2015년도 정책위원회를 6차례 여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중지를 모은 중 2014년 제13차 한국선교지도 포럼에서 이 문제를 집중 다루면서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니다. KWM 리서치팀은 이것을 세 개의 주제, 즉 선교 구조, 선교 사역, 그리고 선교사 부분으로 나눠 리서치하고 선교 구조를 사회학자 출신 한수아 선교사에게 위임하여 연구하게 하고 KWM의 총무팀이 사무총장 저하고 저희가 네 명의 총무가 있고 세크리터리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총무, 국제총무, 문화사역총무, 출판 및 홍보총무 4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수차례 토론을 가지면서 김현수 선교사로 국제총무로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리서치 과정에서 한국 선교의 문제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KWM의 25년 역사 과정에서 수없이 지적되어 오던 것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간 개선된 점도 있지만 그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폐습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년 포럼에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레디컬, 급진적인 강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해서 작년 그 포럼에 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 선교 현지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현지 선교 구조상의 문제를 한국 본부가 나서서 결론 내려주기를 바라는 제안도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설명합니다. 뭐냐면은 선교지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의 구조가 주로 친목회 펠로 구조가 한 80%며 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는 좀 더 낫습니다.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사 협회는 그중에 좀 난축에 속합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1년에 한 번 선교사 수련회, 그래서 돈 많은 교회 목사님들 모셔다가 수련회를 갖고 그래서 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교환도 하고. 그러나 저희는 한국 세계 선교협회처럼 우리는 여러분을 파송한 교단 선교부 선교 단체가 멤버가 돼가지고 130개 선교 파송 단체 그리고 약 40여 개의 인터미션 단체, 그래서 한 174개의 단체가 한국 세계 선교회 KWM에 이릅니다. 그리고 300명 파송한 선교 단체를 가군, 50명에서 300명까지를 나군, 그리고 50명 이하 파송한 단체를 다군으로 해서 정책위원을 이 가군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12명을 선정하고 나군에서 8명 그리고 다군에서 5명 그래서 25명의 정책위원들이 우리 한국 선교계 하원구조처럼, 그러니까 상원을 이사회로 본다면 하원구조처럼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이제는 너무나 선교의 이 폐습된 구조가 너무나 고착됐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부에서 이제는 기치를 들어야 된다. 이것은 선교지에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그 토론을 거쳐서 그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선교 현지의 친목회 구조에서 협의회 구조로 전환시켜보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선교사 협의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교사 협의회로서는 나름대로 그냥 기존 이걸 살리더라도 선교단체 협의회가 소위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쿠알라룸푸르 또는 페낭에 전부 몰려있지 말고 여러 개 주로 있는데 우리가 교단별로 우리가 서로 분담해서 나누자. 한반도의 옛날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에 집중 투자했던 중복 구좌에서 이것이 도저히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안타까웠어. 각 단체, 각 교단, 선교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빅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출신 위도랑 한반도 위도를 비교해서 카나다 장로교는 함경도가 위도가 비슷한 건 함경도를 맞고 그리고 북장로교는 위도가 비슷한 평양과 황해도를 맞고
또 전라도는 미국의 남장로교, 호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이제 그 경남이니까 경남을 맡고, 그다음에 중간 충청, 강원, 그다음에 경기는 미국의 감리교가 맡고 하잖아요. 일종의 커뮤니티, 예의와 양보를 정신을 갖고 한반도를 소위 분할한 것입니다. 선분할해서 후선교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교 행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에서 배태된 교회에서 파송된 여러분이 왜 이런 것을 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선교사 펠로십 구조에서 또 선교사의 어소시에이션 구조로서는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시스템을 선교단체 대표들이 그리고 선교사 협의회 회장단 그리고 또한 명예회장단 중에 고참 선교사들이 대표해서 3자가 함께 소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태스크포스를 좀 만들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결정해보자.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선교단체 협의회의 건전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보겠습니다. 한국 선교는 지난 30년간 대단한 양적 성장을 하면서 선교지 대도시에 집중되어 중복 투자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껴왔어. 이제는 선교지에서도 자정의 소리 및 자발적 조치 강구의 소리가 높아지나 지금의 침묵의 구조 속에서는 속수무책이고 그리고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 돼가지고 일부 선교지에는 협의의 구조로 전환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저는 작년에 왔을 때 미리 며칠 전에 와서 제가 몇 분의 얘기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곳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페낭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페낭은 그래도 복음화가 상당히 다주에 비해서 전개된 것인데 거기서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 하나 말을 못 꺼내고 뒤에서 웅얼웅얼 되는 걸 제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 멤버십 구조로선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지부대표 또는 선교사 협의회 회장단 또 존경회장단들이 모여서 어떤 매니지먼트, 탑 매니지먼트의 중대한 결단으로 본부와 함께 교리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구조의 개선과 함께 선교 사역 또는 선교사 태도의 업그레이드화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한국 선교의 최대의 취약점 중에 한 분야가 소위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사역의 책무성과 선교 재정의 책무성, 투명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사의 기질과 사역 태도와 연결되어 오늘 한국 선교사 질적 향상의 문제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리서치는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더 확산하고 더 신선한 대안과 함께 한국 선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는 한국인의 사회랑 그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젊은이들이 소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조도 그렇습니다. 종교 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비종교 노조가 상당히 피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어떻게 절반이고 이제는 노조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존 노동자를 위해서 대변하고 이들은 절대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 본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연금 그 한번 보십시다. 네. 물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월급을 작았던 시대에 그래서 많이 페이버를 주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어떤 그들에게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기득권 그래서 엄청난 세금 사실 연금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연금이라는 건 자기가 부은 것에 이자와 지금 알파 개념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금으로
이걸 덧붙이는 걸 도저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젊은 세대는 정말 이제는 이렇게 그 뭐랄까 기존 기성 세대에서 많은 어떤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의 젊은 선교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5월 달에 왔을 때 그 신임 선교사들의 불만을 제가 채집해 보니까 선배 선교사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시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선배 선교사들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배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오리엔테이션도 시켜줬는데 어느 날인가 얘가 자기의 그 현지 사역자의 일부를 빼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이 새로운 신임 선교사를 오리엔테이션 시켜주지 말자.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사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어떠면서 같이 공동 책임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지만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성세대 연금 현상 보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교 구조의 개선과 함께 선교 사역의 어떤 태도, 애티튜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대안 마련과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 선교계는 한국교회가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왔던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의 본질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레이시아의 한인 선교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을 여러분이 잘 트리트하지 않으면 이런 한국 교회 위기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반복이 될 걸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소위 한국 교회 속에서 선교운동과 이런 전략적 흐름을 20여 년 동안 하면서 이걸 너무나 절절히 느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닙니다. 서서히 그렇잖아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선교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여기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생각해보자. 과감한 폐단 철폐와 함께 그 대안 마련에 주저함이 없이 실천하는 혁신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 선교계는 2030년에 질적 성숙을 통해 양적 성장까지도 끌어올리는 미래 계획에 힘써 추구할 것이다. 이제는 2028년이 되면 교회 헌금이 반토막될 것이라는 최윤식 미래학자의 예언을 경청하여 한국 선교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탈바꿈시키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 중에 자꾸 교회당을 세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비용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자꾸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이것을 계속 하나 난 우리의 후배들이 소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후원비를 갖다가 일부 내 후원비를 우리 새로운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운동까지도 우리가 필요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레디카자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지난 10년 동안의 나름대로 평가를 적어봤습니다. 한국 선교는 지난 10년간 전략적인 미래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임 선교사들의 배치 과정 그리고 사역 선택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고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해 봅니다. 신임 선교사들은 요즘의 선교사들은 선교지 가기 전에 라이브러리 리서치를 통해서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패트릭 존스턴 지금 제이슨 형제가 편집하는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자료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는 선교지를 분석합니다.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무엇이라는 걸 그들이 이해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지에 도착하면 선배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실망하면서 보고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고심하며,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또한 선배들보다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선배들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 초기 선교의 깊은 타성은 이미 신임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듣게 된 새로운 소리는 젊은 선교사가 말레이시아에 오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아십니까? 첫째,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한 달에 한 번씩이면은 나가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felt need는 수시로 변하니까 felt need을 채집하고, 또 한국 교회라 하니까 그런 선교사를 동원하고 중간에 브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년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임정태 선교사님도 같이 했었을 때 제가 같이 이제 소위 문화 선교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럼을 같이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막내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제 이후로 한 명도 쫄병이 오지 않아서 자기가 아직도 쫄병 신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8년 동안에 한 명도 오지 않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쉬고 웃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러시아 선교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마 선교 편지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신 모양 같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든 세월호에서 그저 나오지 말고 침실에 있어 그러면 그대로 믿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의 편지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교사는 자기가 일하는 선교지를 묘사할 때 부정적으로 묘사하기가 쉽습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호주 선교사, 중국계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는 크리스마스에도 캐롤을 거의 올리질 않습니다. 이게 약 15년 전에 리포트의 한 그의 편지였습니다. 이걸 읽고 호주에서 있는 어느 한국의 목사님이 이걸 읽고 열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야말로 상당히 엉터리다. 1976년도에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한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가 영국에서 선교 보고하는데 그날 한국을 위한 소위 프레어데이로 참석했어. 1970년대 한국을 너무나 선교지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열받아가지고 한국 OMF 이사의 편지를 썼어요. 제가 OMF 30년 전 OMF 인도네시아에서 반동에서 언어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 공부, 아니 프레어데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했던 어느 영국 선교사가 전세금을 띄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편지는 너무나 한국을 비하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어떤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불쌍한 한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에 나도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날 돌아와서 김인수 우리 이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선교사를, 선교사는 같은 출신인 그 영국의 어느 선교사에 가서 혹시 영국에도 모기지, 은행에 저가 있으면 그 근저당 설정 같은 거 그거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영국에도 한대. 한국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 체크하는 그 길이 있습니까? 영국에 있대. 우리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가 그런 걸 알아보지 않고 은행에 저당 잡혀있는 그 전세 물건을 갖다 전세집을 들어가지고 이게 은행이 되니까 은행이 1차로 그 우선권을 갖고 이 선교사는 2차 우선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을 띄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한국과 영국과 다를 바가 없어. 이것은 선교사의 분명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미개한 한국 사회를 은근히 저거하는, 그래서 연락에 그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에 얼만큼 내가 나름대로 열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레이시아의 젊은 선교사가 안 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편지에 뭔가 something.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여러분의 그 기도 편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막 하면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갈 데가 못 되나 보구나. 다른 데로 많이 갑니다. 이 인근에 있는 캄보디아로 많이 갔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필드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2천 명의 한국 선교사. 근데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미 캄보디아를 많은 사람이 킬링 필드로 이해하고 있어.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 대략 그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 보냅니다. 킬링 필드에서 리빙 필드로 우리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리빙 필드로 가기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요. 작년 여기서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그 캄보디아 선교사 전략 수련회 제가 중앙사로 가게 됐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정도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신임 선교사들이 다 예비 심사를 거쳐가도 그날 하는데 27명이 새로 인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년에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네 차례 정도 이런 일이 있대. 아, 그래서 캄보디아에 신임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구나. 솔직히 말해서 캄보디아가 어렵겠어요? 말레이시아가 어렵겠어요? 캄보디아가 어렵죠. 그러나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들은 여러분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캄보디아가 너무나 워낙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 희망의 메시지를 그냥 이신전심으로 하기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의 평가를 통해서 3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우선 전체 구조로서 국가별 한인 선교사는 매년 임원이 바뀌고 매해 열리는 수련회 구조는 쳇바퀴 돌듯 운영되는 펠로우십 구조에 더대 너무나 갇혀 있지 않나. 따라서 조직적인 면에서도 선교사 전략 토의와 결의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부 대표 또는 본부장들은 근무 중인 구조 개편을 위해서 펠로우십 구조를 어소시에이션 구조로 바꾸길 권면하고 있다. 또 각 단체별로 선교 전략 구조로 바꿔가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한국 선교사 전체 구조 또는 선교인제 일하는 다국적 출신 선교사 전체 구조 속에서 한인 선교제 전략적 대명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지 않으면 아마 말레이시아의 앞으로 10년도 저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으리라 단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 지난 50년을 저는 세 시대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1965년에서 1990년까지 25년 동안, 그러니까 절반입니다. 이 절반은 선교사도 뭐 많이 오질 못했던 시기였고, 또 이분들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 이번 모임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이 25년을 일종의 말레이시아 선교의 회임기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도 10년 동안 2000년까지 이때는 그런대로 말레이시아 선교가 많이 인식이 돼서 새로운 선교사들이 계속 넣고 찾아오고 이때는 어떤 면에서 말레이시아 선교의 마중물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회임 시기 25년 후에 10년 동안의 마중물, 그러니까 25년 회임 기간 동안엔 이 개척자들이 정말 우물을 갖다가 파기도 하고 이 관을 갖다 막 묶기도 하고 이렇게 펌프를 어느 정도 마련했는데 1990년 10년 동안은 펌프에 좀 물을 부어서 마중물적인 그런 시기가 10년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지난 15년
2000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이 15년은 어떤 말레이시아 선교의 상당한 어떤 성장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렇죠. 근데 벌써 신임 선교사들이 별로 오지 않고 올드 이제 실버 선교사들이 온다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의 변화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말레이시아 선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첫 25년, 둘째 10년, 그리고 지난 15년을 3기로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의미 있게 배열한 것이 정보고 정보를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합시킨 것이 일종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선교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보다도 선교사들의 모임인 어떤 단체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체 대표들이 또 선교사 협의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 전환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교사 협의회를 그대로 두면서도 단체장들이 모여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소위 지역을 분할하는 커뮤니티 정책을 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사들에게 의논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남침례교 교단 선교부가 1992년도에 이 남한 땅에 250여 명의 선교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침례교 목사인 이태영 목사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이 친구들 이 남한 땅에서 무엇을 하지? 1992년은 우리가 25% 그냥 가장 기독교인이 1200만 명에 도달했던 그 수준입니다. 그때 254명이 대정근방에 고쟁이 백인 선교사들이 있던 거예요. 물론 그들도 25% 벽에 오르는데 기여를 했지만 3년 전 1989년 루이시 부시가 소위 1040 운동, AD 2000 운동하면서 8개의 액션 플랜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Redeployment of Previous Missionaries, 기존 선교사의 재배치였습니다. 이걸 남침례교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국에 있는 254명의 선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의견은 현재 있는 254명의 선교사들과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상의하자, 토론하자. 근데 다른 그룹은 아니다. 그렇게 토론하면 저들의 반말이 불 볼듯이 명확하나하다. 저들은 이 지역을 사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혼란보다도 이곳의 탑 매니지먼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후자가 채택이 돼서 그들이 소위 톱다운식으로 통보합니다. 한국에 있는 254명의 선교사 약 10명 정도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재배치. 그래서 중국으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로, 불인도로. 제 친구 톰 데니엘, 한국 이름 다니엘. 다니엘 선교사는 중앙아시아로 배치됐어. 그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참 충격과 분노를 나에게 아주 거리낌 없이 이렇게 쉐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 재배치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침례교는 사실 재정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먹혔는데 일부는 끝내 반발해서 나 선교사 그럼 사임한다. 그래서 일부는 선교사 사임이고 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본부에 본부장 또는 본부 대표들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사들과 상의할 것인가. 저는 그런 속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선교 보고를 들었던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김아령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참 선교제 꿈을 이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도 선교사가 얼마 전에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시 선교사의 삶을 산다면은 자기는 전방개척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그 말레이시아 선교를 어떻게 말레이시아에도 선교의 전방에 있다면은 그 전방 영역이 지역적으로 또는 종족별로 또는 영역별로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리서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자료를 듣고 자료를 갖고 선교 단체 대표 지부장들 또는 어떤 팀 리더들이 모여 가지고 또 선교사 협의회 임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빅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교사 자녀가 교육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선교사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세계 선교협회는요,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국형 국제 기독 학교 또는 국제 기독 커리큘럼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도 방콕에서 17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틀 동안 이거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한 가지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의 MK가 약 4만 명 됩니다. 4만 명 중에서 부모를 이어가지고 선교하는 그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좀 많게 잡아서 50명이 안 됩니다. 태국의 신홍식 목사님의 신바울 형제를 비롯해서 몇몇 사례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MK들이 미국과 유럽에 가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들이 뭐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 일꾼 역할을 하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와 또 여러분의 언어인 선교지 언어를 잘 못합니다. 이제는 루비콘 강을 건너가서 여러분과도 어떤 갭이 있고 그중에 남자들은 한국의 군대 문제 가서 한국의 군대에 가서 한국어가 좀 서툴어서 왕따를 당해서 국군 통합병원에 정신과에 입원해서 의가사 제대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선교단체마다 선교사마다 쉬려고 쉬어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상당수 제가 있던 OMF에서는 자폐증 증세로 선교사가 그만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도 타일랜드에 제가 언어 우리 센터 중부 타일랜드에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를 방문했을 때그 선교사는 마침 밖에 나가 있었고 어머님은 또 다른 모임으로 밖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식모하고 그 아들 충성이가 있었습니다. 5살 날 충성이. 제가 문을 열어보면 충성이가 톰앤 제리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왔는데도 인기척에 전혀 끼지를 못하고 계속 톰앤제리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에서 한국말을 조금 배우다가 OMF에 도입해서 영어가 들어왔습니다. 또 태국에 도착하니까 엄마 아빠가 태국어를 배우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태국의 그 식모가 또 태국어로 하는데 이 아이는 갑자기 이세 언어로 인해서 담을 쌓기 시작하고 그저 톰앤 제리, 자기가 리스폰스가 필요한 톰앤 제리 영화가 너무나 재밌어. 보고 또 보고. 이 부모님은 이것만 틀어주면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자폐증으로 되는 사례가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의 체면 문화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쉐어하지 못합니다. MK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체성, 우리가 영어 위주로 하지 말고, 영어를 트레이드 랭귀지로 배우게 하지만, 정체성 언어로 한국어, 그 다음에 트레이드, 아, 저기, 그, 현지 부모님이 사역하는 사역 언어, 트릴링고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MK들을 조사해 보니까, 트릴링고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트릴링고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하는 아이들이 천만에 있어요. 난두 자녀를 이렇게 저기 그 교육해봐서 이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돈을 투자해서 왜 현재를 이렇게 배우는 걸 갖다가 투자하지 못할까? 우리만 선교사로 파송됐나? 걔네들은 선교사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럼 뭐 선교사가 아니라도 선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서양 선교사 학교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영어에 대해서 한이 맺혀서 그렇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번 홈스쿨이라도 한국의 이 일산과 분당에 홈스쿨이 많아지고 있어. 홈스쿨링이요. 네. 이제는 홈스쿨 교재가 얼마큼 많이 개발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쿤밍에서 스쿨 오브 투모로우 교재를 갖고 이렇게 하는 MK 교육 우리 이바울 선교사님과 같이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의 경험에서. 그래서 이 은혜학교, 쿤밍에 있는 은혜학교에서의 학생들은 75명 중에 63명이 한국 학생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다니는 걸 못하기 때문에 중국 아이들이 못하지만 외국의 차이니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입학할 수 있고 일본의 영사들도 입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에 조금 학비가 국제 다른 국제학교에서 3분의 1인가. 그러나 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트레일 랭귀지로 중국어 또 한국어를 갖다 익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한국이나 미국의 저 아이비 리그에 이렇게 진출한 사례도 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전 무엇보다도 인도의 간디 스쿨이 인도네시아만 해도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간디 스쿨은 이런 철학이 있어요. 우리는 서양 커리큘럼에 서양 철학, 서양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에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없다. 인도의 간디와 네루 같은 사람이 쓴 그 저기 교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역사는 이거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간디 스쿨. 학비는 미국과 영국의 국제학교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우리가 좀 조금 가난한 선교사들은 이런 간디스쿨에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삼성이 셀룰로폰으로 세계 넘버원이 됐다면 비록 창의성 면에서 처음부터 뒤졌지만은 그러나 지금 계속 개발하고 하는 것처럼 한국형 핸드폰을 만든 것처럼 이제는 한국형 선교 개발을 해볼 때가 되잖아.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 교육도 이것입니다. 나오고 현지 나의 현지 사역자, 현지 사역자도 자기 자녀를 국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자녀들이 함께 그것이 미니 스쿨이건 아주 작은 금의 스쿨이건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미국 보수 침례교에서 개발한 아주 잘된 적은 네이티브 교사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습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스쿨 액티비티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것이 지난 1980년대부터 이후로 약 3,900개 학교에서 사용이 되고 홈스쿨에서 600명이 이르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이 교재를 우리가 과감히 사용하죠.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이제는 지방으로 지방 도시로 막 흩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좀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정립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임종표 선교사님이 조금 다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폴 히버트 박사는 그의 생전에 각 국가별 선교 신학, 국가별 신학 정립을 추구하라는 글을 많이 남깁니다. 한국의 봉지 수도들은 한국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의 반기함으로 건전한 독화 신학을 이 땅에 뿌리내게 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폴 히버트는 소위 네비우스 정책의 또 하나의 자신학, 셀프 테올로자이징을 첨가하였고 그의 제자 안점식 교수, 그 다음에 GMTC의 변 원장도 한국적, 아시아적 선교학의 방향성에 대한 모색, 그리고 또 병 교수는 그 남미에서의 어떤 자신학 개발을 그 논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계모민주협의회 또는 연맹의 선교위원회는 1999년 이가수에이수 문화적 다행성을 반영 또는 고려한 선교신학 셀프미셜라이징을 강조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기금 선교대도 한국교회 125년을 교체하면서 미래 한국교회에 필요한 한국 선교학과 한국신학 개발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제5차 세계선교전략회의에서 한국선교지도들이 한국형 선교모델 발굴과 선교전략 개발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성경은 2014년 약 1년간의 리서치 때 한국교회가 25% 폐업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선 자신은 한국 신학의 부재를 이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한국신학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한국신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에게 기여되기를 바람과 동시적으로 우리는 선교현재 이 세 가지 한국신학을 심는 것이 아니고 현지 말레이시아에 적합한 신학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한국적 사례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참고 사례입니다. 서양 성교사는 미국 성교사는 미국 사례, 영국 사례는 영국 사례, 한국은 한국 사례의 자신학을 나누면서 이 말레이시아에 적합한 신학 개발에 우리가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37제지 다섯 번째 말레이시아 신학과 성경 정립을 위한 저의 지원입니다. 다민족 사회로 구성된 말레이시아의 통일된 자신학과 자신학을 구축하기에는 저는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기독교가 상당히 뿌리내린 동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사바를 대상으로 자신학과 자성격 정립을 위한 노력을 현지 기독교 지도자, 한인 선교사 그리고 석구 및 기타 출신 선교사들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어제 사라와크에 일하시는 선교사님의 복을 들으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수백 년 동안의 선교 역사와 이론 그 발전 과정을 통해서 현지 교회가 자전 능력을 갖추면 선교사가 죽어야 된다. 이게 선교의 자연사론이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많이 증명된 탁월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라와크는 어떠한가? 사바는 어떠한가? 그런데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그곳에 갈 이유가 있는가? 그러다가 난 아직도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를 찾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학으로서 이반 신학, 또 이반이 선교하는 족속으로서 이반 선교학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기여하자. 한국 사례. 한국 선교의 사례는 그들에게 좋은 챌린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교회를 지어주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례, 간증을 나누자. 간증을 나누자. 이것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이 이반신학과 이반선교학을 빌딩하는데 우리가 격려하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오랑 아슬리 사역도 선교 초기 상태이지만 오랑 아슬리 신학 수립을 위해서 전략 동네를 시작함이 좋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그리고 인도인 가운데는 그들의 기독교회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게 그들 지도자와 함께 그들의 문화 상황, 말레이 중국 또는 말레이 타밀인을 포함하여 적합한 기독교 도출에 힘쓰면 상당한 교회 성장과 발전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차후 말레이 반도의 자신학과 자선교학 작업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종의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얻은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이미 말레이시아의 약간 NCC 계통의 학자들은 너희가 나의 행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근거해서 밧도 말레이 박사가 소위 우정신학 또는 이웃신학 그래서 네이버럴러지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어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먹히질 않잖아요. 그거 갖고 태클하지 말고 이들에게 가장 그러니까 이들에게 친밀한 공동체 있잖아요. 공동체 문화 이걸 갖다 우정이라고 하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사 알마시가 나의 친구일 수 있다는 이 성경 규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우정신학도 참 이웃이 누구인가 말이지. 그래서 이웃신학을 우리가 소개한다면 저는 이것도 멋진 자신학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또 잠부 나탄 목사가 소위 바나나의 그 차관에서 예수의 고난과 희생 이
희생으로 인해서 참주가 돼서 아주 그 친근감 있는 바나나야말로 바나나 꽃이 이렇게 해서 채소로도 먹고 바나나 잎은 음식에 이렇게 이렇게 먹을 때 깔개로도 사용하고 또 바나나 열매는 열매로도 먹고 또 바나나 줄기와 바나나 또 이렇게 잎은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밖에 내거는 그래서 바나나는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이 말레이 삶 속에 자연스러운 친근감 있는 존재 예수님이 그와 같다. 그래서 아마 그 월터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신학대학교 교수는 잠보나탄의 목사의 이 바나나에 아예서 바나나 신학을 이렇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난 좋은 나름대로 시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국 신학, 고난을 동반하는 복의 신학이라든가 위기와 변혁의 신학, 사실 위기와 변혁의 신학은 사실 루크 이스트 폴리시, 마하띠르 수상이 이것에 뭔가 필이 꽂히지 않았는가. 한반도 보는 수많은 민족의 위기가 있었는데 1900 마하띠르 수상의 그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뭔가 이 위기를 변혁시키고 사는 그의 나름대로 어떤 그 몸부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반도의 이 한민족이 그렇다는 걸 봤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와 변혁의 신학을 우리가 이 민초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또한 한국신학과 한국성경학의 사례는 그들에게 좋은 참고형 벤치마킹 사례가 될 예정에 이들 가운데 사역하는 한국성경학은 이에 대한 지식보다 토론 그리고 생산단계 통과가 될 것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오버됐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시간이 남았네요? 11시까지입니까? 예, 제가 11시 거로 내가 착각을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이상 저의 발제를 마치겠고요. 혹시 의견이 있으면 저 브레이크 타임에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